손님들 또 내려가지고 향이람을 갔습니다. 또 소독을 한번 또 하겠습니다. 손님들 내렸기 때문에. 소독을 자주 해야지 오미크론도 안 걸리고 코로나도 안 걸리고 오미크론 멀리멀리 가거라. 운전사 안 걸려니까 운전사는 또 많이 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항상 이거 통을 갖고 다니면서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제 차는 안심하고 타셔도 됩니다. 열로 와라, 열로 와라, 고 열로 와. 나도 밥 하나 주세요. 네, 배고프니까. 나는 우리 시간 때문에 잠이 안 왔어. 왜? 안 올게. 신랑 안 와서. 술 먹으러 갔는데 안 들어온 게 잠이 안 오더라고. 저녁에 또 나갔다. 멋있는데. 나갔어요? 저기야, 여기 앞에 술 먹을 데 많네. 형이 얼마 나왔어요? 얼마 나왔어? 뭐가? 우리 숙박비 내가 계산하거든. 어저께 어디가? 근데 문제는 한시적 무료 입장이란다. 승기사 돈 벌었네. 저기를 입장료 내면 내돈 나간디. 공짜라네, 공짜. 여기 V카메라 봐야지. 10시 30분에 나오십시오. 저차 앞에서, 저 앞에다 서놓습니다. 10시 30분까지 잘 오시기 바랍니다. 아, 11시 30분. 11시 30분까지 차로 오시기 바랍니다. 예. 어떻게 계단이 내려버렸다요? 근데 아까 말은 계속 내려왔지. 어머나, 그런 좋은 기술이 몰랐네. 예, 이거 노인네. 진짜 힘들었어, 어제부터. 그래요? 그럼 말하지, 진짜 이렇게 내린다. 나는 새로 만들어야 하는 거 예, 다 찍었어요. 우리는 이제 내려. 이제 또 안에 들어가 찍을게. 해양수산과학관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계기가 하나 있고 매피어서 여기가 한시적 무료 입장이랍니다. 그래서 성기사 돈 벌었습니다. 성기사 차 타고 오면 차 태워줘, 밥 싸줘, 입장료 내줘. 그것도 생수까지 다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밥 싸줘, 잠 재워줘, 입장료 내줘, 또 버스 태워줘. 얼마나 좋아. 수족관 있고. 볼만해요? 볼만해?
이건 낚시질이라고 살려주지. 여름도 차단 찍어서 우리가 안 가서 먹을 것 같아. 살려줘야지, 살려줘야지. 영어, 영어, 엘러팅. 낚시하면 요거 잘 잡히는군요. 보고, 보고. 이제 어차피. 상관이 이마시가면 잡힌지. 짧은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아, 저 한 30만 원 나오겠다, 견적이. 저 너무. 이런 거 뭐 하고, 이거 돈이, 돈 액수가 아니네. 와. 형님, 형님 어제 옛날 한번 아까 큰나 보러 한번 가보셨잖아요. 돌동, 돌동. 낚시 한번 하다니까 그래서. 돌동. 다금발이, 다금발이 없어, 다금발이. 다금발이가 없어, 나도. 요거에 다금발이 아니야? 큰 거? 다금발이요? 저거? 어. 완전 몸처럼 여기가? 어. 이거 비싸다는 거 아니야? 아니, 꼬지지가 있으니까 저 큰 거 한 마리 잡아야 돼, 많이. 이거 뭐예요? 야, 여기요. 뭐, 거시기제, 반, 아, 저것이 저 거시기다. 아까 아침에, 다금바리. 다금바리? 저것이? 네, 저것이 1kg에. 여기다 하나 있네요. 그래. 저것이 저렇게 살구나. 그런 게 비싼, 저기 막, 저기도 있고, 사이사이 다 있네. 여기도 있고, 예. 저기도 있고. 왔다, 이놈은 크다. 근데 모형 아니오? 살아있는 건 아닌 것 같아. 여기 수족관들은 우리나라 근해에서 나오는 바다 생선이 되겠습니다. 우리 반찬에 올라오는 생선인데, 예, 이거 다 이렇게 돼 있네요. 우리 낚시 전문가가 그걸 딱 가르쳐줘야지. 농어. 아, 대 크네. 그거 봐, 사람들은 그거 이쁘다고 해야 하는데 먹는 걸로만 생각하고 있으니. 그게 되겠어, 지금 먹는 거를 생각하고. 먹어야지. 어, 또 고기가 진짜 불들어오네. 예? 네? 그건 너무 뛰어. 가짜 고기요? 응. 어, 진짜, 이. 저 희한하게 생겼네, 이. 고기가, 이. 형 비어갖고, 예. 너 같은 물고기잖아. 아이고. 저기, 콩 바꿨는데? 콩 받았어. 콩 받았어, 이거. 응? 이게, 어, 콩 받아갖고, 지금 핸들을 틀어, 지금. 핸들을 틀어. 참, 별로운 것이로 다행하네. 자, 또 다음 가루로 가봅시다. 돌과 김치, 게장백반. 승기사 버스를 이용하면은 밥 싸줘. 관광지 구경시켜줘. 차 태워줘. 잠재워줘. 다 해줍니다. 다 해줘. 다 해줍니다. 또 다음 코스, 근어물 가게로 가겠습니다. 또 승기사가 밥 사준다네 해서 또 가봅시다. 순천난 갈대밭 식당. 맛있어.
사안이 됐어요? 18명 됐어? 약간 아쉽다고. 예. 저 가야만 안 드세요. 이거 음식이 안 절라가지고. 예. 저쪽은 만지라고? 4부터 예. 일단 드세요, 이쪽으로. 내가 10분 빨리 와버렸어. 저기 이제 건어물 가게 들렸다 올랐는데, 건어물 가게가 살, 오늘 안 한대. 그래가지고 좀 늦어버렸어. 머리 진짜 필요한 거 없는 거 말이야. 요새 한강철이라, 아니라 또. 음식이 조금 몇 가지만 덜 나왔답니다. 맛있게 차려진다고 2분만 여기서 숨쉬기 운동 하고 있으라고. 나 차 갖다 놓고 올게요. 언니. 자, 우리 형제간들. 자, 1번. 마지막이니까. 흔들어야지, 1번. 1번은 없고요, 2번. 2번. 또 3번. 4번. 5번. 6번. 아, 1번이야. 아니, 잘못됐어. 다시 1번. 1번. 자, 엄마, 어떡해. 1번. 마스크를 벗어야 된대. 1번. 예, 그래야 인물이 나온대. 그냥 흔들고, 이렇게 흔들고. 예, 좋습니다. 이렇게 핸드간에 2, 3년 한 번씩 꼭 성기사 불러갖고 놀러 한번 가십시오. 아, 그럽시다. 좋은 일 있을 때 불러주세요. 여기 1번. 아, 1번. 1번 당첨이라고요. 아니, 또 시끄럽게 마였는데 기념 촬영 한번 해주라고 해서. 이제 동생들 앞에 딱 꽃밭에 앉아 있어야지. 아버지. 자, 저 오빠 이제 덕담 한번 해야지, 여기서 또. 이 대목에서 우리 동생들아 이렇게 내려봐봐. 이렇게 와서 어떻게 좋더라. 너무 고맙고 그 어제 오늘 너무 즐겁게 지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행복하세요. 좋은 네, 네. 좋은 여행 됐습니다. 순천만 이쪽으로 아주 맛집들이 쭉 리뷰해 갖고 있습니다. 순천맛 깨빵. 순천만 집게빵 이따가 갈 때 사 먹어야지. 많이 드십시오. 네. 알았어. 여기 누군 자리 있어? 없대요. 여기 앉으세요. 여기가 있어? 한상. 후상. 뭐 상이 이상스럽게 차지했다? 다섯 상 차리면 된디. 다섯 상 반을 차렸네. 감사히 먹겠습니다. 사장님 식사 하나 주셔야 되겠네. 뭐가 뭐가 없고. 예. 음악은 여자들보다 남자들이 좋아해. 여기 호롱 낙지 호롱이라는 건데. 사장님 소주 하나 주라 근데 안 주셨네. 말은 말 안 듣고 안 듣구만. 대답만 하게. 사장님 소주 한 200 넣으셔. 예. 네. 말 안 줘. 언니 여기 앉아야 되는데. 네. 15세 이상 여기 앉아.
대체 아빠 다 안 끊어도 돼. 10개 끊으면 돼요. 3명하고 한 명당 얼마인가요? 8,000원이요? 괜히 가져가겠네. 아니 그냥 밥 먹고 집에 갈 것인데 괜히 부담스럽게 가져가갖고 8만원 날라가 버렸네. 갑시다. 자, 이쪽, 그래, 기념사진 한번 쭉 한번. 예. 유튜브에서. 저기, 누구누구라고 해야 돼. 예? 지금부터, 이제. 예? 잠깐. 거 앉아있어. 쌌다마스 여기 있으라니까. 내가 여기서 인터뷰 하려니까. 몇째라고 그래? 몇째요? 누구 아들이고? 저는 우리 셋째. 셋째 엄마, 어머니 말. 어머니. 어머니 이름을 대야지. 넷째. 어머니 네. 아들, 큰 아들 이윤석입니다. 네. 그다음은요. 넷째 반정희님 딸 최은경입니다. 네. 첫째 반지모님 둘째 아들입니다. 네. 또. 반정순 할머니의 둘째 막내 아들의 네 반지모 첫째 아들 둘째 며느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남매 막내 딸입니다. 아, 저는 한남매 셋째 사오입니다. 한남매 둘째 아들이요. 네, 반갑습니다. 또 아는 사람? 바로 갈라. 그 배꼽 눌러야 돼. 끝까지 눌러야 돼. 까만 거. 아빠 따라가. 벽에다가 이렇게. 자, 여기 있어요. 여기. 아, 여기는 몇 집? 경 18명 중에서. 자, 지금 경로분은 들어가셨고 나머지 경로 아닌 사람들 10명. 다 경로. 몇 년도생이신데? 50년. 여 동생이 50년. 얼굴 보면 나는 이해가 벌써. 잠깐만요. 이렇게 경로. 아니 그냥 일반으로 걸어버렸어. 네. 네. 저기 알았어. 8,000원 날라가 버렸어.